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만들어가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네, 사실 몇주 전에 제가 이메일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그 질문에 제가 그때 좀 바빠가지고 그 이메일로만 이제 답변을 드렸다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이제 찍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컴퓨테이셔널 분야 회사와 직무,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초보자가 그 취업, 돈벌이가 가능하기까지의 숙달 기간과 이에 관련된 저의 이제 경험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 질문이 되게 처음 이제 제 채널을 접하시거나 아니면 건축이라든지 디자인 하시면서 컴퓨테이션 분야를 딱 접했을 때 드는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감사드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은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을 먼저 좀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분야에 대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관이 있냐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답변했냐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 학원 같은 곳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툴 위주로 일단은 가르쳐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성취도 그 다음에 깊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툴링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지식을 그러니까 못 배운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툴링을 공부하다면 같이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답변을 드렸냐면,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아는 형들을 좀 만나서 이제 좀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했는데, 이게 좀, 저도 이게 항상 이게 좀, 건축 쪽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저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저도 건축 쪽 이쪽에서 제가 한 20년 정도, 20년 좀 그렇다. 15년. 네. 15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제 아는 형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면은, 거의 뭐 상놈들이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이제 경향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제가 뭐 이렇게 좀 말을 너무 막 했나요? 어쨌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예. 네. 그만큼 이제 컴퓨테이셔널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할 말이 많은데 뭐 하진 않고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스스로가 이제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요즘에 정보가 많이 생겼죠. 저의 채널을 포함해서 정보가 좀 많이 생겼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듣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툴링을 먼저 배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툴링을 알아야지 이런 게왜 이렇게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넓혀 나가는 거니까 지식을. 근데 여러분들 그걸 처음부터 동시에 같이 배우면 좋겠지만 그런 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기관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뭐 클리어하게 저한테 와닿진 않고 사실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인생 멘토로 삼고 있는 제 담당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정말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확 바뀌면서 이제 이런 길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그런 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아마 뭐 비슷했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문대학원, 건축전문대학원 같은 그런 이제 환경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뭐 석박사 정도로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학부생보단 학부생들을 제가 밝혀봤는데 많이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많은 걸 주고 싶어도 이제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주장하기로는 그냥 석박 혹은 그 전문대학원 쪽에서 그쪽을 좀 전문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플랫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이렇게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 있는 자료 아니면 학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는 그래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도 후배들이
설계하는 후배들도 그렇고 이제 이쪽 하고 싶은 애들한테 전 항상 그냥 결론적으로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해라.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해라. 뭐 어디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학원 갈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뭐 이것만 끝내놓고 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지금 바로 하라고. 어차피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다시 리비지 다시 그 가가지고 생각을 좀 다시 정립을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해라 라고 하는데, 이번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관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왜냐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니즈가 있어야 돼요. 산업에서 일단 언더스탠딩이 있고, 산업이 필요로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이 요구가 됐고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면 교육기관이 따라가고 하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순차적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한 10년 넘게 이렇게 보면서, 아무리 이게 좋은 기술이 있고 좋은 방법론이 있어도 기존에 쌓여 있는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들을 삐짚고 들어가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그 위에서 결정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제 목적이기도 해요. 일단 산업을 넓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뭔지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1950년대 CAD 그때는 뭐 설계 다 손으로 했겠죠. 아주 CAD 이전에는. 그 사람들한테 CAD가 얼마나 물론 장점, 단점도 있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산업에서 미칠 수 있는 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명해도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제 다시 재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의 생각은 마켓이 넓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넓어지고 많이 알고 하면 그 다음부터 마치 도미노처럼 다라라락 이렇게 간다고 저는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그 방향성은 이제 정해졌다.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서 컴퓨테이션 분야 회사와 직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질문은 제가 이제 일단 답변한 걸 읽어 드릴게요. 이 질문은 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 사정은 이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설계 쪽을 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이제 접목해서 쓰고 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과 미국 동시에 이제 미국에 지사가 있는지, 사무실 이름은 얘기 안 해요. 미국에 지사가 있는지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친구가 설계 쪽이나 이런 거 담당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또 효율적인 그 내부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툴들을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접목을 많이 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설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컴퓨테이션을 메인으로 보고 딱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바라보면 사실은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시장이 아직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분야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는 포지션이 있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저는 아직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못본것 같고, 아마 간다 하더라도 다른 걸 많이 요구할 거예요. 가령 뭐 설계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제 좀 잡다한 어떤 그 컴퓨터 잘하는 그냥 너드로 볼 거니까 그쪽으로 이제 관련된 인물들을 많이 시키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컴퓨테이션 업무들을 이제 주로 안 보고 이제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부로 본다면, 마치 영어랑 똑같은 거예요. 영어. 사실 여러분들, 제가 영어 선생님 되기 전까지는 영어는 제 주 업무가 아니죠. 다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타겟 혹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인더스트리에 영향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뭔가를 할수 있으니까. 4천만, 5천만 인구에서 영향을 주는 것보다, 인더스트리에 있는 것보다 40억, 50억 인구의 인더스트리에 있는 게더 좋잖아요. 근데 그게 영어가 저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 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테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스페셜리스트로 보기에는, 저는 한국에서는 스페셜리스트로 볼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스페셜리스트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을 잘하는 거는 과거에는 스페셜리스트였죠. 막 이렇게 1960, 70, 80년대 그때 운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겠죠.
하지만 요즘 다 운전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컴퓨테이션 분야는 사실은 거의 우리가 하는 모든 업무에 다 적용이 가능해요. 마치 AI 시스템처럼, 인공지능 시스템처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계몽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인력이 없어서 못 구하는 편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 파워를 이제 잘 활용한다는 거는 회사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높은 거거든요. 정말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는 컴퓨테이션 분야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전잘 모르겠다.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지만 이것들이 접목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넓다는 거죠. 예. 그거를 경험 못 해봐서 그렇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인력들이 혹은 그런 애들이 이제 계속 발생이 되면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것들을 접목시켜가지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또 높은 경쟁력을 갖고 취직을 하거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오픈 퀘스천으로 열어두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돈벌이가 가능하냐, 숙달 기간과 이에 관련된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사실 돈벌이가 뭐예요? 결국에는 진입장벽, 그 다음에 얼만큼 수요와 공급이 맞냐, 이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진입장벽이 높고 그 다음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몸값이. 그리고 더 웃긴 게,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몸값 차이가 막두 배, 세배 이상씩 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한다 해서 평균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평균 이하를 받을 수도 있고 평균 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너무 레인지가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더라도 얼마큼 내가 희소성 있는 작업을 하냐. 너무 내가 질문을 어렵게 던지나? 예, 어쨌든 내가 얼마큼 희소성 있는 작업을 건들 수 있냐. 내 경험이, 과거에 했던 경험들이 남들 경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 많은 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많은 그 공급처들보다도 내가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될수 있냐. 더 유니크한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돈벌이는 사실은 뭐 비슷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뭐 경제 쪽이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거의 삼성전자, 뭐 LG, 뭐 SK 다 제조업체잖아요. 다 제조업체. 물론 이제 네이버는 이제 워낙 좀 이렇게 서비스 업체이긴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다 제조기업이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IT 붐이 일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2005년, 8년, 10년 때막 미국의 시가총액이 막 미친 듯이 뛰어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파워가 뭐냐면 서비스고, 서비스는 결국 뭐냐면은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갖고 서비스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잘 만들면 전 세계 모든 인구들이 다쓸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그 물리적인 그 공장을 돌려서 만든 제조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과 IT, 디자인과 테크놀로지, 디자인과 컴퓨테이션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는 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건축은 매번 간의 수공업이에요. 그게 문제인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건축을 어떤 하나의 어떤 서비스업으로 보고 이것들을 이렇게 몇몇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을 전 세계로 서비스했으면, 전 국민에게 서비스했으면, 그러면 이제 돈벌이가, 이거는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지. 마치 구글처럼 혹은 페이스북처럼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뭐 R&D도 해야 돼. 물리적인 어떤 공장도 투자해야 돼.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컴퓨테이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솔루션들을 만들고, 이 비슷한 솔루션들을 왔을 때 그것도 계속 서비스가 할수 있다는 거죠. 서비스를 해주면서 그 솔루션은 점점 더 좋아지겠죠. 경험이 많이 쌓이고 더 스마트해지겠죠. 이런 것들 계속 키워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명, 20명이 모여서 할수 있는 일을 혼자서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그 미국의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막그 어디야 창고에서 시작하고 막 이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솔루션을 개발을 해줘요. 그 다음에 솔루션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다음에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회사는 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그 나한테 이제 계속 그 자문을 구해야겠죠. 왜냐면 그걸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른 사무실 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나요? 과거에 뭐 많은 경험과 그 날레지를 갖고 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험을 갖고 또 뭔가를 개발해요. 이런 거 두세 개 두면은 그 스타트업 한 이렇게 두세 개 해놓으면 그 중에 하나가 빵 터지면 정말 대박이 나는 거고, 이렇게 해놓고도 가만히 있어도 몇억씩 이렇게 그 메인테인 해주면서 유지보수 해주면서 또 돈을 벌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영역인 거죠. 컴퓨터 사이언스 쪽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디자인이랑 접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 방법론 혹은 마켓 혹은 메서덜러지 혹은 새로운 이제 서비스를 이제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답변이 이렇게 드렸어요. 뭐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어디에다가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전문 영역이 일단 우선이 되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도메인이 있어야 돼요. 내 도메인 있는 상태에서 컴퓨테이션이 있는 거지. 내가 수학을 잘해. 수학을 어디다 쓸 건데요? 애들한테 가르치는 데쓸 거예요? 아니면 은행에서 어떤 이윤 계산하는 데쓸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거시, 미시경제를 뭐 보는 데쓸 거예요? 그 수학이라는 건 툴인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전문 영역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컴퓨테이션의 이론과 기술들을 이제 습득을 하고, 이제 개인차가 많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는 이제 그 제가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제도 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뭐 페인트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제 설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을 했으니까 이제 계속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CAD도 공부하고, 제가 3DS R11 땐가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때 3차원 그래픽스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 가고 파라메트릭으로 가고 데이터로 가고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러닝 커브라고 그러거든요. 러닝 커브. 그러니까 뭔가 배울 때 러닝 커브가 이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요. 지수로. 처음에는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뒤로 가서 쭉 올라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 러닝 커브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었죠. 빨리 올라가는 편이었죠. 왜냐면 예전부터 이제 해놓은 게좀 있고, 과거에 했던 것들을 저는 계속 모아가지고 계속 미래 에너지로 쓰는 그런 어떤 전략을 좀 펼쳤어서, 그래서 뭐그 후로는 이제 뭐 파라메트릭 코딩,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뭐 데이터 다루는 것들, 그다음에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쪽으로 쭉 해서 오면서 한 15년 정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컴퓨테이션으로 이제 무게중심을 잡고 공부하면서 이제 점점점 이동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 두고 그쪽으로 점점점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가지고 나의 시장가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 내가 한 시간 일하는데 1,000원 받아. 한 시간 일하는데 10,000원 받아. 한 시간 일하는데 50,000원 받아. 한 시간 일하는데 100만 원 받아. 이건 좋든 싫든 간에 세상에서 나를 매기는 값어치예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거를 막 사회 탓을 하고 이러면 안 돼. 제 탓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그게 세상에 벽이고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그거 어쩌겠어요. 그죠? 그거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0원밖에 못 받아. 그럼 왜 1,000원밖에 못 받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해서 이제 계속 내가 제일 잘하는 부분으로 이제 몸값을 올려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컴퓨테이션 자체로 돈벌이를 하는 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경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국 컴퓨테이션 가지고 뭔가를 풀려고 하는데, 그럼 그 뭔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령 내가 설계하는 친구랑 만나, 아니면 구조하는 친구랑 만나, 부동산 개발하는 친구를 만나,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야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싶어 했을 때 그거를 짜줄 수는 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고 뭘 하는지 솔루션을 제공하려면 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 때문에 경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야 그것만 딱 공부를 해가지고 딱 나왔어. 인더스트리에서 대화가 안 돼요,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럼 쓸 수가 없는 기술이겠죠, 그 기술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주주공창 말씀드린 도메인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그때그때 협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다른 전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려면 컴퓨테이션 자체로 내가 일을 하니까 일을 주세요. 그럼 일을 주는 사람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를 거예요, 아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산업 자체가 그쪽으로 지금 많이 안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자체로 돈벌이를 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마치 나 수학으로 돈벌 거야. 수학으로 어떻게 돈벌 건데. 그건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첨언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 코딩 쪽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내가 코딩을 막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뭐 알고리즘도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게 어떻게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병원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그래. 병원 건축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병원이 어떻게 도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면 못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비즈니스 로직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 아키텍처를 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예요. 또그 비즈니스 로직, 동선을 알아야지 건물의 구조를 짤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건 건축 디자인에 대한 구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 한 달, 두달 학원 다녀서 공부할 수 있나요?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거를, 영어를 공부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나는 외국 회사에 취직할 거야. 그래서 이런 업무를 볼 거야. 그럼 그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세요. 1년, 1년 너무 길다.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목표를 잡고서 쭉 가야지. 안 그러면은 한 달, 두 달에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미친 듯이 하루에 20시간씩 집중할 수 있으면은 가능하겠죠. 한 달, 두 달.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단기간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저는 꿈이 뭐 야구선수가 될 거예요. 그럼 한두 달 연습한다고 되나요? 아니잖아요. 삶에 걸쳐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알아두고, 그리고 또뭐 하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예. 생각나면 나중에 올리는 걸로 하고, 이런 질문들을 좀 받을 때 전제가 이렇게 약간 느껴지면 그 전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좀 다른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직군을 하다가 B라는 직군으로 넘겨야 되나? A라는 직군을 하다가 B라는 직업군으로 옮겨야 되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하는 일에서 계속 더 열심히 해서 마치 영어를 배우듯이, 코딩을 배우듯이, 컴퓨테이션을 배우듯이, 새로운 어떤 그 애존이 갖다 붙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캐릭터에서 내가, 그막 좋은 검, 막 방패, 막 이런 거 계속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내 어빌리티가 이제 여기서만 가는 게 아닌데 저기까지도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이제 내가 하는 일에 컴퓨테이셔널 어프로치를 접목한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가장 건강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고민해보고, 질문도 받고,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보다 보면은, 그거를 일단 깨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 다시 리파인 한다는 거죠. 다시 살 다듬어 가지고 다시 다른 그 관점으로 바라봐서 거기서 보석을 찾아내는 그런 행위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제가 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게 있다 하면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또그제 주관적인 생각 틀릴 수 있습니다. 참조해서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질문에 맞는 답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